오늘의 첫 번째는 원조인 곳입니다. 바로 빅버거의 원조. 자선생의 배는 위대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된다. 제주도의 거대한 음식 빅버거. 야, 진짜 크네. 우와. 이곳은 그 빅햄버거의 원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빅햄버거의 시조사, 빅햄버거의 당군 할아버지, 빅햄버거의 조상님. 와. 크기만 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직접 재배한 허브를 넣어 만든 진정한 웰빙버거. 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요만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재봐야죠. 23cm 정도가 돼요. 높이 7c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지금 제 뱃속에 어떻게 다뤘지?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야! 이야! 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지금도 이 뽀송뽀송함이 너무 지금 빵도 직접 만든대요, 매일 아침에. 아, 이 버터향 눌러줘야 돼. 아우, 저 소리. 이런 소리 들으셨어요? 채즙과 이 소스, 이게 굉장히 많아서 뭔가 맛있는 듯한 느낌. 근데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좋은 건 고기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가. 불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 양념된 그런 두루치기 고기. 아, 더 먹어야겠다. 이건 말이 필요 없어. 아이고, 과일. 고산 수월봉 지친 같은 느낌. 이건 한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아, 그럼 네. 네 명이서 먹어야 돼, 네 명이. 설마 저거 다 먹지는 못하겠죠? 제가 볼 때 다 못 먹어요. 제가 볼 때 네 명이 먹는 게 네 명이. 그렇죠. 여러분, 저는 푸드파이터가 아니에요. 제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는 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먹방 자선생의 역할이니까 딱 요 반만 먹고 적당히 장갑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더 먹을 수 있지만. 제주 빅버거계의 조상님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